50대를 밀어서 숨지게 한 40대에게 검찰이 상해 치사 혐의로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. 검찰은 지난 4월 원주에서 지인 A씨의 부탁을 받고 A씨의 50대 남편을 밀쳐 끝내 숨지게 한 혐의로 40살 장모 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. 장 씨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고 장 씨에게 범행을 부탁한 A 씨도 공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